제가 뭐 공부한 거라 해봐야 약물에 대해서는 대학원 박사과정 때에 뭐 약물치료에 대해서 한 과목 배운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 상담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거고, 그런 정도의 지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약물치료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 에 대한 설명만 할수 있을 뿐인데, 그 이야기들 제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제 많이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수 교육에서는 약물 치료는 최대한 간략히 지금 설명하는 정도로 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전에 보니까 3기 때는 한 3주간 정도를 약물 치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는 최대한 짧게 약물 치료는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게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이유,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이라 해서 생물학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영성적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특히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뇌의 문제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지금 교란이 일어난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약이 들어가 주면 이걸 이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 주니까 이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죠. 그랬을 때 조현병 조울증 쪽하고 관련된 약은 조현병 조울증하고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은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에요. 이두 가지가 지나치게 많이 작용을 한다.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이두 가지가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니까 이두 가지를 눌러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조울증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세로토닌을 눌러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조현병하고 조울증에 쓰는 약이 좀 달랐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고부터는 지금은 조현병, 조울증 약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현병에 쓰는 약을 그냥 조울증에도 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1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만 눌러줬어요. 그런데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라 해서 1990년대 이후에 개발되고 있는 항정신병 약물들은 도파민도 눌러주고 세로토닌도 눌러주고 양쪽을 동시에 눌러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약효는 이전보다 더 낫고 부작용은 훨씬 덜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이 항정신병 약물이 오늘날에 와서는 도파민만이 아니라 세로토닌도 눌러주다 보니까 이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 중에 상당수의 약물이 조울증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약으로 되는 것이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초발하게 되면은 흔히 약만 꾸준히 먹으면 병이 나을 줄 알고 약만 먹고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약 먹으라고 약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다른 걸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약이 지금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경우는 약이 필수적이죠. 무조건 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약이 들어가야 되지만 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서 다른 걸 병행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약을 처방하는 이유, 약으로 되는 거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조현병의 다섯 가지 증상 중에 음성 증상은 약으로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나머지 음성 증상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증상,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건 약으로 적어도 절반 이상 눌러줍니다, 떨어뜨려줍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네 가지 양성 증상만이 아니고, 네 가지 양성 증상, 조현병 경우,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 증상과 울증 증상, 이걸 전부 다 약이 덜어주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부수 증상들,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또 충동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수 증상들을 우리가 약이 들어가면 눌러주죠. 자, 그런데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뭐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음성 증상이죠. 음성 증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감퇴된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없고 음성도 단조롭고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잘못 느낄 뿐만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감퇴된 정서 표현, 그다음에 무의욕증, 아무 의욕이 없다. 그래, 꼼짝을 안 하려 한다. 이거를 잘 모르면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게으른 게 아니라 그게 증상입니다 하는 것이고, 이 하나 닦는 것도 힘들어요. 이 닦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해요. 뭐 목욕 안 하는 건 물론이고, 목욕, 샤워, 이 닦는 거, 청결 문제, 하여튼 뭐 그런 꼼짝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쾌감증, 즐거움을 못 느낀다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미난 일이 있어도 재미난 걸못 느낀다.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무사회증, 사람들을 안 만날라 한다.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 무언증, 말수가 줄어든다. 입을 닫는다. 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다 음성 증상이에요. 무언증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엄청 애가 쓰인대요. 우리는 뭐 이야기 말하는 게 그냥 자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나온다는 게, 생각도 안날 뿐더러 무언증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질문을 받아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설사 어떤 생각이 나서 대답을 할라 해도 애를 써야 대답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 증상은 약으로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의 공으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가 나한테 착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잘해줘야 지가 내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고, 지가 지 혼자는 안 움직이지만 내가 하자고 그래도 좀 달래면은 하고, 샤워하는 것도 살살 달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살살 달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가 내한테 딱 달라붙으면 부모님이 다니는 어디든지 자꾸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은 전략이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나마 움직이게 만드는. 그래, 가장 기본이 산책이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부모님이 같이 데리고 산책하는 거. 지 혼자 산책하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엔 같이 자꾸 데리고 다녀야지 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이걸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이 다 꼬박 해야 되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면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이런 걸 해주면 참 좋죠. 사례관리사들이 가정 방문 들어와서 지를 살살 달래서 집 안에서든지 뭐든지 하게 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이런 걸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완전히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로 지금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약으로 안 되는 문제가, 앞에 한 가지가 음성 증상이고 또 하나가 다양한 심리적 좌절 경험들. 이 병이 발병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심리적 좌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물러난 거예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된 것이고, 조울증 당사자들은 세상에 일종의 한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마치 한풀이 하듯이 조증 증상이 올라오면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심리적 좌절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심리적 좌절 경험이냐? 다양한 욕구 좌절 경험들.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특히나 초점이 항상 대인관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밀감의 욕구, 화목의 욕구, 진실성의 욕구, 뒤에 이야기,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욕구 좌절 경험. 그 다음에 부정적 기억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하자면 살이 맨살이다 하는 거예요. 구둥살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대인관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별로 그다지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데,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너무 예민하다,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그거를 되씹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하기를 수많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 못들은 하나하나씩 빼줘야 돼요. 하나하나씩 빼준다는 게 뭐냐, 이 기억을 사실은 다 떠올려야 돼요. 다 떠올려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뤄줄 때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튼 수많은 부정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을 치료한다라고 할 때 병원에 가면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을 주지만 대신에 심리적 상처도 주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게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병도 준다는 거죠. 그럼 투병 과정 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 입원. 이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강제 입원,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의 침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뜻대로 못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자기결정권의 침해, 자존감 손상, 정체감 손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여러 문제들. 하나가 대처 자신감 상실. 그 다음에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의 부재.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것들.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그리고 희망의 상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약을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지 되는데 안 먹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약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뭐 병 자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약을 먹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물 교육을 사실은 누군가는 반드시 시켜줘야 되죠. 우리나라의 지금 병원 시스템이 잘못된 게 뭐냐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단지 입원만 시켜놔놓고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면 환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중에 필수적인 게 약물 교육은 반드시 시켜줘야 되죠. 왜 먹어야 되는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거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고, 부모님들의 경우에서도 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이 무조건 하고 부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모 교육을 시켜줘야지 되죠. 그래서 다른 뭐 제가 지금 이 8주 교육에서 다루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교육시켜주면 좋겠지만 이 내용들을 다 교육을 못 시켜주면 하다못해 약물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되죠. 그래야 이후에 부모님들도 약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환자가 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재발하게 되는 상당수 많은 요인이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입력이 안 돼 있어서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필수적인, 그러면 병원이라든지에서 필수적으로 이런 정도의 내용은 꼭 알려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한 약이다,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 이렇게 약이, 이 약이 독한 약이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부작용, 처음에 약 먹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작용 중에서도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근육계통으로 와서 몸이 막 뻣뻣하다든지 벌벌 떤다든지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정신과 약은 내장계통에 별다른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가 이 약을 오래 10년, 20년 먹는다 해서 뭐 위장이 탈이 난다든지 위장이 빵꾸가 난다든지 간이 안 좋아진다든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내과에서 처방하는 다른 어떤 약들에 비해서도 더 안전한 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 증상 억제 및 재발 방지다. 자, 여기 치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약을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먹다가 보면 병이 나을 거다 생각하는데 이 약은 아무리 평생을 먹어도 약만 먹는다고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에 치료제가 아니면 뭐냐, 증상 억제제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오는 거를 눌러준다. 못 올라오게
눌러준다. 그러니까 증상을 계속 눌러주니까 활성기 때 증상 눌러주니까 애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퇴원하고 나서 계속 약을 먹어줘야 증상이 계속 눌려서 안 올라오는 거지. 아, 이제 증상을 눌러주니까 이제 괜찮다 해서 약을 안 먹으면 당연히 증상은 다시 올라오겠죠. 눌렸던 게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의 원리를 고혈압 약에 비유하잖아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지난 한 4년, 5년 계속 꾸준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씩. 그런데 고혈압 약을 몇 년째 계속 먹었더니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서 제 혈압을 재보면 80에서 120이 나와요. 정상 혈압이 나와요. 원래 약을 안 먹었을 때 제 혈압이 높게 나가면 150, 16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지금 80에서 120이 나오는데, 그럼 80에서 120 지금 혈압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나은 거냐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치료가 된 거냐. 아니죠. 지금 당장 고혈압 약 안 먹으면 다시 혈압이 150, 160 당연히 올라가겠죠. 고혈압 약을 먹음으로 해서 제 혈압이 80에서 120의 정상 혈압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의 경우에 약을 먹어줘야 져서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내 재발률 80%입니다. 2년 내 재발률 90%입니다. 하는 거예요. 약 안 먹으면 보통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지나면 재발해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빨리 알아채면 보름에서 한 달이면 애가 조금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요. 그런 게. 그런데 밑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약을 안 먹게 되는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와 소멸 시기를 몰라서 그래요. 원리가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져요. 근데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고 바로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약효는 약을 먹어도 처음에는 아무 표도 안 나요.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려고 하면 적어도 입원하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먹어야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불안감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잠을 잘 자게 된다든지 또 화가 나던 게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식이고, 환청 같은 게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세 달 정도 먹어야 환청이 떨어져요. 한 두세 달 약 먹으면 환청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그런데 환청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지는 사람도 10명 중에 한 두세 명 돼요. 10명 중에 7, 8명은 약만 먹으면 환청이 떨어지는데 두세 명은 약만 먹으면 약 가지고 안 떨어져요. 약 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자꾸 약의 용량을 늘리면 사람이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증상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눌러준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암 치료하는 원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도 누르지만 정상적인 세포들도 누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증상도 눌러주지만 다른 게 눌리거든요. 근데 다른 게 눌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약의 부작용인데, 이 부작용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괜찮아져요. 견딜만해져요. 이제 크게 못 느끼는 정도가 되는데 그 6개월을 견뎌내야지 되죠. 견뎌내야 돼요. 부작용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래 아무튼 약효는 빨리 나타나고, 자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지고,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약효는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있어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환청 같은 거에 약이 들을 때까지 적어도 한두 달, 두세 달 먹어야 환청에 약이 듣기 시작하고, 망상에 약이 듣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4개월에서 6개월을 먹어야 그나마 지가 남한테 망상 이야기 안 할 정도가 되는 거지. 망상은 약만 가지고 뿌리가 안 뽑혀요. 이후에도. 그래서 다른 게 병행이 될 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은 적어도 약이 정상 궤도로 약효가 발휘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먹어야 그때부터 약이 정상적으로 약효가 나와요. 그 약은 이제 약효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대신에 약을 끊으면 약효가 적어도 두세 달, 서너 달 정도는 그냥 가줘요. 내 안에 약이 있어서 다시 조금씩 나오는 것처럼 두세 달 내지 서너 달은 그냥 약효가 가주는데, 부작용은 딱 먹으면 한 시간 만에 부작용이 바로 와요. 처음에 약 안 먹던 사람이 약 먹으면 부작용할 때 몸이 딱 굳는다.
갑자기 고개를 못 돌리겠다, 팔을 못 올리겠다, 뭐 이런 부작용 깜짝 놀래죠. 내 팔이 왜 이렇지? 고개가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부작용이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주체 외로계 부작용 같은 경우에 한 6개월에 걸쳐서 파도가 오듯이 한 가지 부작용이 왔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른 부작용이 오고 다른 부작용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종류의 부작용이 쭉 순차적으로 와요. 이걸 쭉 겪어내야지 돼요. 근데 옛날에 2세대 약물이 나오기 전까지 1세대 약물 때까지는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런데 2세대 약물에서는 지금 특히나 부작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중에 특히나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지금 많이 덜한 거예요. 2세대 약물에 와서는. 그런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몸이 딱딱하게 딱 굳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건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몸이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뻣뻣하고 내가 느낄 때도 근육이 그래서 걸으면 동작이 좀 뻣뻣하고 이상하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이런 게 나타나고 한 약 먹은 지 한 서너 달 때쯤 되면 정좌불능증이라 해서 가만 못 앉아 있어요. 다리를 달달달달 떤다든지 몸을 자꾸 비꼰다든지 앉았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벌떡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그럼 제발 좀 자리에 좀 앉아라. 왜 가만히 못 앉아 있느냐. 이제 부모들은 생각할 때 얘가 불안해서 그러나 아니면 애가 뭐가 지금 왜 저렇게 조급하지? 왜 저렇게 가만히 못 있지? 해서 부모들이 한 서너 달 됐을 때 정좌불능증이 나타나면 부모들이 애들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몸에 근육이 움실거려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면 우리가 몸이 결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꼼지락꼼지락하고 틀고 막 벌떡 일어나고 뭐 하고 이렇게 자세가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몸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져요.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그게 즉 근육이 뭉쳐서 움실거려서 그래. 자기 나름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근육이 풀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되면 정좌불능증이 나타나게 되면 마음도 초조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몸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부작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부작용은 어찌됐건 빨리 나타난다. 한 시간, 하루는 바로 부작용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없어질 때에도 바로 없어져요. 부작용은 약 안 먹으면 한 며칠만 지나면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들이 이제 요새는 약이 좋아서 특히나 첫 발병 때 약 먹으면 금방 말짱해지는 애들 많아요. 병원에 입원시켰더니 또는 입원 안 시키고 약만 먹였는데도 한두 달, 두세 달 약 먹였더니 애가 이제 멀쩡하게 대화도 잘하고 멀쩡하게 모든 걸 잘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호소를 하죠. 근데 약 먹으니까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약 안 먹고 싶다. 몸이 조금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 병 다 나았지 않느냐.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고 옆에 부모가 보기에도 멀쩡하고 다 나은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약 한번 안 먹겠다면 그래 뭐. 하고 내버려두면 약을 안 먹었더니 며칠 지나니까 아가 이제 발딱발딱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쌩쌩하거든요. 당연히 쌩쌩할 수밖에 없죠. 약효는 지금 그대로 한 두세 달 그대로 계속 가는데 부작용은 싹 없어졌으니까 애는 몸이 가뿐하고 날아갈 것 같죠. 그러니까 자르니 그거 봐라. 병 다 나은 거 아니냐. 이래 되는데 한 달쯤, 두 달쯤 지나면 살살 뭐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하지 싶다가 한 서너 달 되면 결국 엉뚱한 소리를 또 다시 해야 된다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지고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집니다. 요거를 몰라서 우리가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좋아졌다고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약을 끊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약물 치료의 목적은 아무튼 증상 억제 및 재발 방지고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입니다. 최소한 2년 이상 먹어야 되고 상당수의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돼요. 우리가 단약 시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본인이 엄청나게 기능을 잘 해야 돼요. 단약하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장기 복용해야 되는 원리를 제가 기부스하는 거에 비유하잖아요.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해놔서 한동안 계속 기부스를 해놔야 이게 뼈가 붙는 거지 기부스 떼버리면
다시 어긋나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이 약 먹는 원리를 뇌를 기부스한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교란이 되는데 뇌를 딱 기부스해서 적어도 2년에서 5년 딱 기부스를 해줘야 고정을 시켜야 그 사이에 약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약이 이런 기부스의 역할과 같은 걸 함으로 해서 안에서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교란이 왔던 게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장기복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효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장점과 단점이 항상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고 이 병에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에도 좋은 안 좋은 점만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점이 있어요. 조현기질을 지닌 애들 안 좋은 면만 있느냐 좋은 점이 있어요. 조울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부작용은 결국은 내가 부작용이 심하면 다른 부작용을 택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근육이 뻣뻣한 거, 또 한편으로는 근육이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고요. 그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은 요거는 그러니까 주체 외력의 부작용은 왜 나오느냐면 도파민을 지나치게 눌러줘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눌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다시 변환하면 도파민이 되는 게 물질과 물질도 서로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 다른 게 더해지면 그게 다른 물질로 전환이 돼요. 안에서. 그래서 세로토닌이 흔히 도파민의 전 단계 물질인데 세로토닌에 다른 어떤 게 더해지면 그게 도파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들어가서 이 도파민을 지나치게 눌러줘 버릴 때 나타나는 게 주체 외로계 부작용인데 왜 주체 외로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이건 생략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아무튼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인데 지나치게 눌러줬을 때 생기는 그렇게 해서 오는 병이 뭐냐면 파킨슨 병이 사실은 도파민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파킨슨 병이에요. 그래서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겉보기에 마치 파킨슨병 환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면. 그래서 이것을 주체 외로계 부작용을 다른 말로 가성 파킨슨병 부작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은 이게 약이 들어가서 도파민과 세로토닌만 눌러주면 좋겠는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같이 눌러버려요. 그럼 아세틸콜린이 지나치게 눌리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가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몸에 수분을 앗아가요. 또 하나가 미세근육 작동이 잘 안 돼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입에 갈증이 자주 나죠. 입마름, 코마름이 생겨요. 그다음 피부가 퍼석퍼석해져요.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피부가 잘 쉽게 잘 타요, 햇볕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입마름, 코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계속 마시면 하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니까 물을 자주 마시고 입을 헹구는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 그냥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입을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권하는 거. 피부가 퍼석퍼석해지면 영양크림 같은 거 발라야 되죠. 피부가 쉽게 잘 타면 안 타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든지 챙이 넓은 모자를 쓰든지 뭐 이런 방법들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은 전부 다 항상 그 부작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작용 방지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완화를 시켜 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원리만 알면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몸에 미세근육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장에 미세근육이 잘 작동 안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항문 쪽에 미세근육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과략근이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변비가 잘 생겨요. 소변 보는 데에 이 미세근육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소변이 빨리 안 나와요.
한참 동안 소변볼을 하면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 미세 근육이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뭐죠? 아까 이 앞에 참 그 수분이 부족할 때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소, 야채 종류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 미세 근육 작동이 잘 안 될 때는 원리가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아까 수분이 많은 음식 먹어주는 게 이런 위장 소화 잘 안 되는 거라든지 또는 변비라든지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돼요. 이제 그런 식이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끝내 오래가는 부작용이 추체 외로게 부작용도 그렇고 항콜린성 부작용도 그렇고 한 6개월이면 끝나요. 대강. 근데 끝끝내 오래가는 부작용이 진정작용이에요. 진정작용은 몸이 축축 처진다는 거예요. 잠이 오고. 그래서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가 항정신병 약물 속에는 잠이, 그러니까 이게 수면제를 따로 안 먹어도 이 항정신병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애들이 밤에 잠을 잘 자거든요. 그렇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이 좀 세거나 하게 되면은 잠이 깨고 나서도 몽롱한 잠이 덜 깨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면제도 마찬가지죠. 수면제도 수면제 먹고 잠들었는데 억지로 중간에 깨우면 일어나서 움직이긴 하는데 정신이 안 들거든요. 그런 현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잠이 덜 깬 것처럼 정신이 좀 몽롱하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잘 뿐만 아니라 쉽게 잠이 잘 들어서 도움이 되지만 대신에 잠을 좀 오래 자죠. 약을 먹으면 보통 사람보다 한 2시간 더 잔다. 그게 당연하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자지만 우리 당사자들은 기본 하루에 한 10시간 내지 많이 자면 12시간까지 자는 거 당연하다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요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는 수면 관리가 조금 달라요. 조현병의 경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거를 허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아무튼 잠을 빨리 잠이 들고 잠을 오랫동안 푹 잘 자는데 그거는 좋은데 깨고 나서 정신이 몽롱한 게 오후 시간까지 계속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돼야 이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는 이런 건 이제 약이 너무 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잠이 덜 깬 것 같은 기분,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거, 책 읽어도 책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정신이 몽롱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앉아있으면 자꾸 누우려고 해요.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참 힘든 게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도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음성 증상에 무의욕증이 와도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 증상이 와도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안 움직일라 하는 애들은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 음성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 사실은 잘 구분을 해야지 돼요. 감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몸이 축축 처지는 게 이게 이제 진정 작용인데 이게 한 6개월쯤이 지나도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후부터는 진정작용도 거의 없고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애가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하고 자꾸 몸이 축축 처진다 하고 힘든다 하고 정신이 안 맑고 몽롱하다 하고 이러면 약이 센 게 아닌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진정작용이 심할 때에는 약의 용량을 하여튼 무조건 하고 낮춰줘야 된다. 기본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의사들 입장에서는 약의 용량을 낮추면 증상은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낮추는 걸 꺼려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약만으로 증상을 잡으려 하게 되면은 약이 자꾸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가 증상이 안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대신에 전반적으로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으로 증상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주면 되고 안 잡히는 증상은
약만으로 안 잡히는 증상이 수두룩하잖아요. 망상제가 약만으로 안 잡힙니다 했잖아요. 약을 먹으면 남한테 말을 안 꺼낼 정도가 되는 거지 지 안에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약만으로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환청 약으로 안 잡히는 사람이 열에 두세 명은 약으로 안 잡힙니다. 이거 환청 약으로 잡으려고 그냥 때려 넣으면 사람이 맥을 못 써요. 환청이 약으로 정 안 잡히면 마지막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클로자핀이에요. 클로자핀 먹으면 환청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잡히던 환청이. 그런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어찌됐건 약만 가지고 잡으려고 하게 되면 약의 용량이 자꾸 세지니까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병치료와 삶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병치료에만 올인하다가 보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은 기본적인 용량, 적정 용량, 내지는 가능하면 최저 용량으로 먹는 게 좋고 약으로는 증상이 다 안 잡히면 나머지 증상은 스스로가 증상을 관리해내는 법을 터득해서 자기가 자기 증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증상을 잘 제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갖춰야 되죠. 그런 노하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증상을 제어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나 증상을 약 이외의 방법으로 없애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쓰면 되는데 약만 가지고 하려면 약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약효와 부작용에서 약물 부작용에는 주체 외력의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그리고 진정작용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시기 및 소멸시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고 해서 약을 무조건 하고 많이 먹는다고 약효가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약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먹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일정한 양 이하면 약을 안 먹은 것과 같다. 효과가 없다. 또 너무 약을 많이 먹어도 약을 용량을 높이면 점점 효과가 세지지만 효과가 세지지만 용량을 너무 높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효과가 더 없어져요. 약효가. 그래서 이런 거꾸로 된 U자 형태예요. 거꾸로 된 U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약을 먹어야 돼요. 지나치게 많이 약을 먹으면 약 안 먹은 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유지 용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 우리가 잘 돼 인터넷에 약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얼마부터 얼마 사이를 먹어야 되는지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가 어떤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거 다 나오니까 이제는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정보를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수능과 약물 비수능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물 수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먹는다. 이게 약물 수능이고 약물 비수능은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 안 먹는다. 애초에 약을 안 먹거나 아니면 약을 자기 마음대로 이거 뺄 거 빼고 골라 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 비수능이죠. 용량을 절반만 먹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약물 비수능인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안 먹거나 또는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냐?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가 다양하죠. 자, 하나씩 읽어보자면 첫 번째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이 이유가 아주 크죠.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려는 경우. 두 번째 약물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 약이 독한 약이다. 약 오래 먹으면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세 번째, 약을 잘 먹다가 약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한 10년 세월씩 약 잘 먹다가 약 안 먹으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좌절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 먹어야 뭐 하나 병 안 났는데 아무것도 좋아지는 거 없는데 이렇게 될 때. 네 번째, 제가 이제 단약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모든 당사자들이 단약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참 많은데 단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은 단약을 하려고 하면 지켜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단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되고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고 반드시 의사와 의논하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단약을 시도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냐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증상이 거의 없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고 단지 증상만 없어야 되느냐? 아니,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해야지 되고 그렇게 한 2년을 잘 지내면 집 방 안에서 잘 지냈다 이건 잘 지낸 거 아니에요.
2년을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등등 나름대로 증상도 안 올라오고 2년을 잘 지내면 단약을 시도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약을 시도하게 되면은 또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관찰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전에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약 타러 다녔지만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의사 면담을 해야지 된다거나 이렇게 체크 받을 수 있는 그걸 갖춰야지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약에 대하여라고 제가 동영상 따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약에 대하여라고 치면 뜰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치고 단약에 대하여 치면 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 저항성 환자에 대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체질이 좀 달라서 부작용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즘 약이 좋아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부작용을 거의 안 느껴야 이게 정상인데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부작용을 호소한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약의 용량이 세서 그래요. 약의 용량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체질이 아주 특이해서 약의 부작용을 엄청나게 심하게 크게 느끼는 환자들이 있어요. 꾀병이 아니고 본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못 먹으면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치료 저항성 환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이 들어가면 약발이 듣는데 약발이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약을 아무리 먹여도 아무리 높여도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치료 저항성이라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본 원리는 약을 먹고 플러스해서 다른 방법들,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재활 훈련을 한다든지 뭐 등등 다른 방법들을 쓰는 거지만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나 또는 죽어라고 자기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를 죽어라고 난 약 절대 못 먹겠다면 약은 일단 빼고 딴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거죠. 약을 안 먹겠다는 환자를 강제로 약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의 증상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청이 들어서 약 먹지 마라 하기도 하고 망상이 약이 적은 독약이다라는 망상을 가진 경우도 있고 등등 이런 병의 증상 때문에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개입법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에 대해서 가족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교육을 시켰더니 약을 훨씬 더 잘 먹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여서 약물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대처가 방법이 첫 번째 자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약을 먹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자기가 환자라고 느껴지고 약을 안 먹으면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믿고 싶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물 치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 또 자존감의 문제. 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급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대해주는 게 엄청 필요해요.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자존심이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 자존심, 남아있는 자존심 지키느라고 아주 버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존심, 자존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질병 교육, 약물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약.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요새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누구나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다가 보니까 근데 이 유튜브는 특성이 뭐냐면 골고루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자꾸 찾아보면 하나 찾아보고 두 개 찾아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정보를 자꾸 띄워줘요. 내 관심사에 맞게 띄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약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자꾸 검색하면 그때부터 올바른 정보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뭐 예를 들어 약은 독약이다. 뭐 정신과 약은 독약이다. 뭐 이런 검색으로 친다든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치면은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 쪽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 약을 먹어라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정설인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딴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어덜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정신과 약은 독약이다. 이거 전부 다 제약회사들이 돈벌이 하려는 농간에 다 쏘아나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서 독약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래가지고 쫙 설명하니까 그런 동영상이 조회수가 어마무시해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약을 먹고 싶지 않다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뭐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그런 영상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비슷한 영상이 쫙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내가 유튜브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약은 독약이라 하더라. 절대 먹지 말라 하더라. 뭐 엄마는 공부도 안 해놓고 그런 약 먹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보더라도 결국은 제대로 된 걸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방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요. 서울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어서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계속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횟수는 모르겠는데 뭐 매달 한 번씩 시켜주는지 어쩐지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에는 심지회라고 하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 심지회에서도 거기는 가족 교육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계속 자기들 모임도 갖고 교육도 시켜주고 등등 하고 있고요. 그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어서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들어있는데 여건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낫죠. 서울이 제일 나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모임들에 이제 나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 병을 앓은 10년, 20년씩 이제 환자를 뒷바라지해온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다 병원 중심이고 약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의 노하우 자체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약 먹이고 이것만 가지고 버텨온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약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자꾸 서울대병원이나 또는 연대병원 좋은 병원으로 병원 바꾸라는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가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움이 되는 면이 있고 때로는 방향을 잘못 안내해 주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런 모임들에 나가시라 하는 거죠. 모임을 한 군데만 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 구경한다 생각하고 이쪽 분야도 이쪽 분야의 세상이 있거든요. 병원들도 다양한 병원이 있고 병원도 정말 잘하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형편없는 병원까지 또 교육도 다양한 교육들이 있고 가족 모임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 모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잘하는 데도 있고 등등 하니까 어디에 어떤 모임이 있다더라 어디에 어떤 행사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하면은 그냥 구경 삼아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보고 여기는 어떻게 하나 보시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자꾸 다니다가 보면은 본인의 안목이 트여요. 우리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안목이 트이고 가족분들 가족대로 안목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니셔야 돼요. 자, 아무튼 필요한 것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가 제대로 된 질병 교육, 제대로 된 약물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가족분부터 교육받으셔야 되고 당사자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교육받았다 해서 그걸 당사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신뢰를 안 하죠. 엄마가 뭘 알아서 아빠가 뭘 알아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를 핑계로 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느냐라고 엄마한테 따져 물을 때 나는 잘 모른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 하더라. 정 궁금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자꾸 전문가한테 미뤄야지 되죠. 그 다음에 또 약을 잘 먹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의사에 대한 신뢰감, 의사와의 의사소통 증진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를 잘 믿는 애들일수록 약을 잘 먹겠죠. 의사에 대한 불신감이 크면 안 먹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심리 상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스스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스스로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상담자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약 먹는 것도 당연히 먹어야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심리 상담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자기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또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한두 번 여기저기 다녀봤더니 아이 뭐 상담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도움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를 못 만난 거예요. 인연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무조건 도움 되니까 인연이 되는 사람 만날 때까지 열 번도 좋으니까 상담자를 바꾸더라도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상담자를 찾아라.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 병원에 갔더니 뭐 불친절하고 뭐하고 뭐 병원에 다녀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병원을 바꿔서라도 다른 병원을 다녀라. 주치의가 마음에 안 들면 주치의를 바꿔라.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주치의를 만날 때까지 그렇게 다녀야지 돼요. 그래서 어찌 됐건 마음에 드는 주치의 또 가능하다면 마음에 드는 상담자가 있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약 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장기주사제 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석 달에 한 번 맞는 거 이런 장기 주사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기 주사제를 맞더라도 요즘에 부작용 방지제는 주사제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장기 주사제를 맞아도 부작용 방지제는 또 먹는 약으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기 주사제를 놓을 때 의사들 입장에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빼내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게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처방하게 될까봐 약하게 주사를 놓다가 보면 이제 혹시나 이게 양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또 주사제 처방하고도 또 먹는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용량을 더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약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장기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법 뭐냐면 특히나 이런 경우죠. 절대로 약 안 먹겠다, 절대로 병원 안 가겠다 할 때 하나의 대안이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심리 상담도 절대 안 받겠다 하는 애들도 있지만 병원은 안 가지만 상담은 받겠다. 약은 안 먹지만 상담은 받겠다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담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상담자라고 한다면 상담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그게 뭐 한 6개월쯤 지나서든 정말 버티는 애들 같으면 1년 지나서는 언젠가는 결국 약을 먹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안 받겠다고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디든지 가면 자기가 못난이 취급을 당하잖아요. 심리 상담하면 자꾸 단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고 뭘 고치자라고 하고 어린 시절 이야기나 물어보고 이러면 애들이 심리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앞으로의 네 진로 목표로 뭐를 뭐로 삼으면 좋을지 직업을 뭐를 가지면 좋을지 해서 진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 실제로 심리 상담에 매우 중요한 우리 당사자들 심리 상담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진로 상담이에요. 욕구 탐색과 진로.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게 내 삶을 무엇을 목표로 살 거냐 하루하루를 뭘 목표로 살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 실제로도 도움이 되고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약을 정이 안 먹겠다 할 때는 심리 상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수 부모들이 애만 심리 상담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애는 약도 안 먹겠다. 심리 상담도 안 받겠다. 그럼 애는 내팽개 쳐두고 부모님이 먼저 교육받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교육받고 상담을 받고 앞서가다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2, 3년 뒤면 애가 뒤따라와요. 왜? 어느 날인가 부모가 교육받고 상담받다가 보면 부모가 바뀌거든요. 애가 어느 날인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엄마가 바뀌었네. 아빠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그 보니까 어딘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어딘가 상담을 받으러 그럼 나도 거기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공부하러 다니게 되고 상담받으러 다니게 되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처방.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낙담, 낙심해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희망을 줄 거냐. 그래서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희망을 처방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희망을 어떻게 처방해 줘야 되느냐. 자, 부모가 당사자한테 희망이 없으면 부모가 애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내 마음속에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러면 희망을 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없다. 애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찾으러 다녀야지 되죠. 나부터 희망을 어디선가 발견해서 가질 수 있어야 애한테 희망을 나눠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앞서간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이 병을 잘 겪어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수기를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나 가족들의 회복 수기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당사자들 회복 경험담, 가족들의 회복 경험담 같은 거 접할 수 있으면 많이 접하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존중과 기다려주기. 자기 스스로가, 자, 이건 병치료의 기본 원리예요. 이 병은 억지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꾸 맡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겠다는 놈을 한 번, 두 번.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안은 해볼 수 있지만, 약을 먹는 게 좋겠다, 뭘 하는 게 좋겠다, 제안은 해볼 수가 있지만, 지가 안 먹겠다, 안 하겠다라고 딱 버틸 때는 억지로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 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기다려주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과 기다려주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기. 자,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약 잘 먹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치료를 잘 받게 하는 데에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게 무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가 나한테 무조건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착 달라붙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처음에 이 병 치료할 때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병이 낫고 안 낫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망상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환청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그거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보지 말고 오직 관계만 보십시오. 딴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내하고 지하고의 관계만 보라는 거예요. 지가 나하고 점점 더 나한테 다가오고 있나, 지하고 내하고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이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나한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점점 더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도록 이것만 신경 쓰고 이것만 하다가 보면, 관계만 사실은 잘 되면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저절로 저절로 돼가기 시작합니다. 약 안 먹겠다 하던 놈도 관계만 좋으면 약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하면 나중에 되면 관계가 딱 좋아지고 나면 나중에 되면 이건 그냥 내 부탁이다. 니는 약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약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약을 안 먹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나를 위해서 먹어달라 하면 먹어줘요. 자기가 나는 왜 약 먹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먹어달라니까 그래 먹어주지. 이렇게 먹어준다고요. 약도 그렇고 모든 움직여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치료법들이 보면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약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부모들이 이거 지금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무슨 큰일이 날까 봐, 애가 바보가 될까 봐 막 강제로 입원시키고 약 안 먹는 매일처럼 해서 막 약 먹이려고 막 애를 쓰고 등등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애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약을 강제로 먹이면 뭐 하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점점점점 되면은 이게 약이 들어간 만큼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들어가니까 이거 약 먹은 약발이 안 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무조건 하고 1순위를 관계라고 보고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물 비순의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약이라도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을 때 하고 내가 이 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약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약효가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약 두 알 먹을 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약 두
그건 두 알먹, 하나를만 먹어도 두 알먹은 효과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잖아요. 위약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약이 아닌데 밀가루에 약, 약 모양처럼 모양만 똑같이 약으로 해서 이거 약이라고 주면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체 질병에 들어가는 약도 그렇고 모든 약들이 다 효과가 나요. 약이라고 자기가 믿고 먹으면. 그게 위약 효과라 하잖아요. 밀가루를 먹어도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똑같은 약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약이 훨씬 더 작용을 잘한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선택에 대해서는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 1990년대 이후부터 개발되어서 나오는 약물을 2세대 약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이 처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52년이에요. 1952년에 클로르프로마틴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 한 정신병 약물로 등장을 한 거죠. 그랬고 이제 1990년대 이후에는 2세대 약물인데 1세대 약물은 도파민만 눌러주던 약이고 2세대 약물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동시에 눌러주는 약이에요. 2세대 약물이 부작용, 특히 주체 외로게 부작용이 현저히 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 외로게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약은 클로자핀이에요. 클로자핀이. 그래서 만약에 주체 외로게 부작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약 못 먹겠다면 클로자핀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클로자핀에 대해서 클로자핀이 지금 2세대 약물 중에서도 특히나 탁월한 약효를 지닌 게 클로자핀이에요. 그런데 클로자핀이 다른 2세대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데 특히 효과가 좋은 부분이 폭력적인 애들 물건 때려 부수고 사람 때리고 하는 이 증상이 폭력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자살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환청이 심해서 안 떨어질 때 이때 클로자핀이 들어가면 듣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는 클로자핀이 특히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클로자핀의 좀 단점이 뭐냐면 하나가 진정작용이 가장 심하다. 진정작용이 심하다. 몸이 축축 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자핀을 처방할 때 너무 세게 처방하면 몸이 축축 늘어지니까 클로자핀은 가급적 가볍게 약하게 처방하는 게 좋은데 이 진정작용 때문에 클로자핀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명 중 8명에게서 백혈구 감소가 일어난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고 하다가 중간에 이 부작용이 발견돼서 클로자핀이 한 저도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상 이게 판매 중지되었던 시기가 있죠. 그랬다가 이걸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피검사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새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시판되기 시작한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클로자핀 먹으려고 하면은 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검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게 1000명 중 8명 한테 백혈구 감소한데 백혈구가 감소한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때는 약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오늘날에 와서 피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한에는 백혈구 감소증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백혈구 감소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후순위 약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 그런 말하는 의사들이 많잖아요. 클로자핀은 맨 마지막 약입니다. 다른 약 다 써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클로자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 10년 전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이 논문들 보면 이제는 클로자핀이 가장 마지막 약 아닌 이제는 처음부터 바로 쓰는 약이에요. 초발 환자부터 클로자핀 바로 쓰기 시작해요. 특히 방금 이야기했던 폭력 적인 환자라든지 자살 위험이 있다든지 환청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클로자핀 처음부터 바로 써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한 몇 년 전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죠.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클로자핀의 탁월한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있고 클로자핀이 절대로 맨 마지막 약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써도 된다. 하는 게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강제 입원하고 관련돼서 자, 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제로 약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끝끝내 약 안 먹으려고 하는 놈은 약 안 먹는 걸 허용해주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강제 입원이 너무나 흔했죠. 근데 이제 점점 강제 입원,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월이 점점 이건 비자의 입원이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비자의 입원은 불능인 시대가 올 거예요.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